이어서 부산에서 전해드립니다. 2030 부산월드 엑스포 홍보대사를 맡은 BTS가 글로벌 콘서트를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국제 박람회 기구의 현지 실사 때 BTS 멤버가 직접 안내 나서고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홍보대사 역할도 맡기로 했습니다. 김성기 기자입니다. 2030 부산월드 엑스포 홍보대사를 맡은 BTS가 부산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밝혔습니다. 먼저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글로벌 콘서트를 부산에서 개최합니다. 개최지 투표권을 가진 170개 회원국 특성을 살린 맞춤형 유치 교섭 활동에도 동참합니다. 또 내년 초 실사단 부산 방문 때 BTS 멤버가 직접 현장을 안내하고 경쟁 프리젠테이션에도 홍보대사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특히 내년 11월 2030년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 때는 부산 개최 지지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부산시 발전은 물론 K컬처의 발전, 더 나아가서 또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면 보관이고 그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SNS 등을 통한 국내외 홍보 활동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BTS의 통 큰 협조에는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이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랑스 파리 유치 활동을 마치고 돌아온 박형준 시장은 2차 경쟁 PT에서 한국이 가장 강자라는 인식을 심어줬다며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유치 활동을 해준다면 부산 엑스포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틀림없이 이번 나토에서 여러 정상들 만나면 엑스포 유치에 대한 협조 말씀을 하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예. 한편 경쟁국인 우크라이나에 대해선 종전 시점과 현지 실사 시기 그리고 전후 재건에 대한 유럽 지원 여부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KNN 김성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